뭐 보여드렸던 뭐 마녀 시리즈의 연장선인데요. 네. 좀그큰 같은 그큰 세계관 안에 같이 있는 이야기고요.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,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세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마녀의 세계관과 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, 사실 이 폭군이 공개되기에 앞서서 많은 팬분들이 진짜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가 마녀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정말 궁금했거든요. 자, 이 세계관. 그게 네.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 좀 해주세요. 드릴게요. 마녀는 그 지도상으로 동쪽 얘기고요. 폭군은 약간 서쪽 얘기예요. 서쪽 반대편에 있다는 반대편에 거죠. 있는, 예, 언젠가 그리고 평양이기 때문에 만나죠. 예,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, 북쪽, 남쪽 얘기는 또 기획하고 계세요. 아, 확실합니까? 예. 동서남북으로, 예. 잠깐만요. 지금 요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. 넘어갔나요, 감독님? 넘어갔습니까? 아닙니다. 맞습니다. 네네네. 그걸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고. 네. 세계관이 이어지지만 이어지지만, 반대편에. 예, 근데 다른 얘기죠. 다른 얘기인데, 언젠가 이두 세계관은 만나고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. 요게 이제 박훈종 유니버스. 예, 이 세계관에 있어서 사실 그 낙원의 밤부터 또 예. 함께 하셨던 차승원 혹은 이제 또 다른 세계관이죠. 다른 세계죠. 예. 또 합니다. 예. 저기 죄송한데 차승원 씨 제작자신가요? 아니, 아니, 제가 제작자의 그 입장을 충분히 네, 근데 지금 반영해서. 너무나 대본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제가 또 낙원의 밤도 같이 했지만 워낙 그 마녀 팬이었으니까 감독님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액션이나 스릴러류의 이 장르물을 찍을 때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게 저는 감독님의 큰 장점이라고 봐요. 근데 아마 각각의 캐릭터들도 아주 치닫는, 치열하게 가는 이런 매력들이 있어서 시나리오 볼때 근데 아 이걸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하실까 그게 가장 궁금해서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는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주저함 없는 과감함에 예, 같아요. 확 이끌리는 예. 거죠. 그렇죠. 좋습니다. 김성호 씨는 어떤 매력에, 네, 이 시리즈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? 감독님이랑 하면서 저도 마녀라는 작품의 팬이기도 하고 물론 세계관이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특히나 저는 최국장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제가 했던 캐릭터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인물이어서 아 표현하면 재밌겠다 내가 이 인물을 좀 재밌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나게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. 네. 또 김선호 씨의 다른 결의 모습을 박훈영 감독님이 끌어내셨군요. 맞습니다. 아, 좋습니다.